근데 넌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? 아니 맞춰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. 꼬우면 전학 가면 되잖아. 교실이랑 교실은 다 돌아다니면서 숙이고 다녀야겠냐? 나 전학 안 가. 여기도 전학 온 거잖아. 몰라? 어딜 가나 똑같았었다고. 넌 재민이 전학 한번 가면 그만이겠지만 난 여기 있어야 돼. 근데 너 정말 거기 들어갈 거냐? 거기 애들 불러왔는데. 여기 좋은 애들 몇 명 있는데 얼마나 안정적인 학교 생활이냐? 내가 너 거기 들어가게 되면 너도 편해지고 둘이 좋고 그리고 좋고. 넌 언제 들어오냐? 너 보기 싫어서라도 차라리 전학을 가고만 지내가. 아 참나. 알다가도 모르겠다. 그치? 너 처음 전학했을 때만 해도 한마디 못하고 덜덜 떨고 점심시간마다 울고 있고 선생님이 집에 보내주고 그랬는데. 아 뭔 소리야. 헛소리 하지 말고 만화책이나 봐. 그냥 그땐 끊어풀린 줄 알았더니 눈구렁이 한 마리 했네. 너랑 친구하기 싫었는데. 친구하지 마. 난 너 친구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. 그리고 너도 그랬었다면 민철이한테 다 줬어. 됐고 사랑해. 그래 내가 항상 붙어있잖아. 얼마나 좋아. 시끄러워. 헛소리 하고 있어. 만화책이나 맞아봐. 안 먹을 거냐? 안 먹을 거면 니 채 주변 좀 가려라. 아 싫어. 한 번만 먹기 불편해서 그래. 야 너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? 방금 점심 먹었잖아. 아이 그리고 교실에서 라면을 부셔 먹어? 우리 급식 완전 받은 거 알지? 딸 안 먹어주면 배에서 난리 나. 여사님? 안 먹어 살쪄. 살찌면 뭐 어때? 넌 꼭 수업 시간 다 돼서 그러더라. 야 다리 금방 와. 얼른 먹어. 밥 맛있냐?